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안설랑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뉴스는요. 바로 팔색조 매력을 갖고 있는 배우 남궁민 씨 소식인데요. 시청자분들에게 남궁민의 또 다른 매력에 빠져들게 할 드라마죠. 네, 바로 닥터 프리즈너입니다. 닥터 프리즈너에서 첫 의사역에 도전한 남궁민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오는 3월 20일 첫 방송되는 KBS 새 수목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 제작진이 주인공 나이제 역을 맡은 남궁민의 촬영 현장 스틸컷을 처음으로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닥터 프리즈너는 대형병원에서 추출된 천재의사 나이제가 교도소 의료과장이 된 이후 사활을 건 숨막히는 수싸움을 펼쳐가는 신개념 감옥 메디컬 서스펜스 드라마입니다. 극중 남궁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수술 실력과 올곧은 신념을 지닌 응급의학과 에이스 닥터 나이제로 분해 믿고 보는 남궁민표 메디컬 드라마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하얀 가운을 입고 의사로 완벽 변신한 남궁민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중증 외상 환자를 기다리며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에서는 아수라장을 헤쳐왔을 베테랑 의사의 묵직한 관록과 뜨거운 카리스마가 동시에 느껴지는데요. 그런가 하면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고 있는 남궁민에게서는 어떤 환자라도 살려내겠다는 의사로서의 그의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날 촬영 현장에서 남궁민은 이번이 첫 메디컬 드라마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숙련된 손놀림과 카리스마로 현장을 진두지휘해 그가 그려낸 새로운 의사 캐릭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제작진은 나이제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흙수저 출신이지만 귀신 같은 칼솜씨로 대학병원에 살아남은 인물로 이를 제대로 표현해내기 위해 남궁민에게는 기본적인 의학용어 암기뿐만 아니라 수술 연습까지 실전에 가까운 철저한 준비가 요구됐다면서 대본 외에도 각종 의학서적과 다양한 직례와 그에 맞는 처방이 빼곡히 적힌 메모지를 항상 지니고 다니며 시도 때도 없이 열공하고 있는 남궁민이 그려낼 천재의사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닥터 프리즈너는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을 집필한 박기옥 작가와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어셈블리 등을 연출한 황인혁 감독이 의기투합해 2019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굴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첫 의사역에 도전한 남궁민의 카리스마 넘치는 변신이 예고되며 기대감을 수직 상승시키고 있는 KBS 새 수목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는 현재 방송 중인 왜그래 풍상씨 후속으로 오는 3월 20일 밤 10시 KBS ETV를 통해 첫 방송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진은 KBS ETV 닥터 프리즈너에서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안설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